이제 여기에서 또 풀어야 될 썰이 있는데, 자, 썸네일 작가님들이랑 개판 싸웠습니다. 이제 누구를 뽑냐를 가지고 정말 열띤 토론을 했어요. 야. 야. 자, 여러분, 이번에 드릴 이야기는 썸네일러 구인 완료에 대한 공지 영상이에요. 커뮤니티에도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간단하게라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일단 좀몇 가지 썰이 있는데, 이번 모집이 진짜 제일 힘들었어요. 확실히 제가 그 전에 썸네일 작가님들 구할 때는 기간을 따로 안 정하고 그냥 좀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바로 채용을 하고 채용한 순간 모집을 완료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불상사가 너무 많았었어가지고 이번에는 21년 말까지 딱 이렇게 기간을 정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완전 벼르고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완전 마음 놓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뿜뿜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제가 그 모집 공고를 하고 난 이후에 한 2주? 2주 동안은 신청이 거의 안 들어와가지고, 아, 내 채널 망했구나.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주는구나. 이제 썸네일 작가 못 구하겠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한 3주째 지나니까 조금씩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서 점점 많아져요. 점점. 한 100명 정도 지원을 해줬어.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주차에 200명이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다 합쳐서 한 300명 정도가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림은 막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 일일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다. 원래 이제 이게 썸네일 작가님을 뽑는 공지를 한 다음에 한분한 분씩 제가 탈락 공지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이번 모집 공고는 진짜, 와, 너무 힘들었습니다. 실력이 다들 너무 좋으니까 그 사이에서 고르기가 너무 애매한 거야. 내가 지금 그 후보 명단에 계신 분들 아직도 그림을 갖고 있거든요.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근데 제가 그 모집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과제물을 영상으로 쓰겠습니다라는 공지를 따로 안 했어요. 왜냐면 이 영상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애초에 제가 채용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그림을 보고 막 평가를 하면 좀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얘가 뭔데, 탈락자들 그림 막 평가하고 그러냐 이러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장과 직원의 입장 이면은 뭐라고 할수 있지만, 지원을 하신 분들의 그림을 평가하는 거는 저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런 영상 찍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과제를 두개 냈잖아요. 그래서 과제 지분이 50대 50으로 해서 점수를 그렇게 매길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게 평가를 하는 와중에 태번마스터를 참고 삼아서 만들라고 했던 그 술집, 선술집의 썸네일 그 과제를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었더랍니다. 네, 확실히 제가 러프를 던져준 구도가 잡혀있는 썸네일을 평가하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실력을 평가하기도. 그래서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지만 한번더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두 분을 뽑았습니다. 위쪽이 이카시고 아래쪽이 닉네임이 뭐더라? 실명으로 적혀 있었어가지고 고로케시예요. 고로케 먹는 거. 이제 여기에서 또 풀어야 될 썰이 있는데, 자, 썸네일 작가님들이랑 개판 싸웠습니다. 이제 누구를 뽑냐를 가지고 정말 열띤 토론을 했어요. 다 실력이 좋으니까 이제 그 300명의 지원자분들 중에 정말 고르고 골라서 무려 20명을 후보에 앉혀놓고 그 그림들을 같이 보면서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썸네일 작가님 한명 뽑으려고 했었잖아요. 원래 한 명만 필요했었는데, 이제 뽑으신 분이 그만둘 수 있는 확률도 있고 무엇보다 실력이 너무 출중하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진짜 딱한 명만 고르기가 너무 애매한 거야. 그래서 그냥 눈딱 감고 두명
데려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두 명을 뽑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정직원 분들한테 총 3명을 뽑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저와 노호씨, 찜찜씨 이렇게 다 해서 3명이 같은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합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에게 개인톡으로 이렇게 세 분을 알려줬어요. 근데 노호씨랑 찜찜씨가 세 분을 뽑았는데 그 중에 두 명이 겹친 거야. 그럼 이제 그 두 명을 뽑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랐어요. 저도 세 명을 뽑았는데 저희 세 명 다 만장일치로 뽑자고 했던 분이 이카시였습니다. 이분. 그래서 이분은 확정이었어요. 이분은 확정이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 했던 썸네일 작가님이 계셨거든요. 지원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림체가 그냥 딱 봐도 약간 성인물 그릴 것 같은 그림체인 거야. 그러니까 대놓고 야한 게 아닌데 그냥 그림체가 야식구리하게 생긴 그런 분이 있었어. 근데 저희 썸네일 작가님들 다 여성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남정네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성적 어필의 그 야식구리한 섹시한 그런 썸네일을 표현하는 게 좀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또 남녀차별이 아니라 그냥 남자들만이 느끼는 뭔가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뽑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썸네일러들한테 없는 무언가의 스킬이 있다면 그분을 데리고 있으면 필요할 때 그 스킬을 꺼내서 쓸 수도 있잖아. 여러 가지 스킬을 다 개인마다 이렇게 특성화해서 겸비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분을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컨택을 했어요. 제가 혹시 성인물 같은 거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이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작업물을 보는데 오! 이러면서 이제 그림도 엄청 잘 그리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마음속으로 확정을 하고 있었어요. 사장의 권한으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데 썸네일을 못 그리셨어요. 과제를. 지금 이 두 분의 과제를 딱 보면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잖아. 아 뽑을만 했다 너무 잘 그렸다 이렇게 되는데 그분 썸네일을 딱 보여드리면은 진짜 그분보다 훨씬 잘 그리신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원했던 스킬을 겸비하는 것만으로 썸네일을 저렇게 그려도 뽑힌다 라는 인식이 돼버리면 이제 반발이 엄청 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썸네일 작가님들이 안 된다 안 된다 저분은 안 된다 아니 과제를 보라고 우리 지금 그거 뽑으려고 과제 낸 거 아니냐고 이건 불합리하다 막 뜯어 말렸어요 저를. 그래서 확정하고 있던 마음이 좀 금이 갔어. 우리 정직원 분들이 입김이 엄청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분한테 컨택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신을 뽑고 싶은데 우리 썸네일 작가님들이 다 반대를 하셨다. 그분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작업물을 가지고 왔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알겠다 제대로 저의 모든 실력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작업을 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작업물이 딱 느낌이 온 거예요. 아 이분은 힘들겠다. 그러니까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데 썸네일로서의 그거를 잘 모르셔. 그래서 내가 그때 되게 크게 느꼈어요. 아 그림을 진짜 잘 그리는 거랑 썸네일을 잘 만드는 거랑은 정말 확실히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을 접었어요. 그분 안 뽑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이고 다행이다. 아 자 그 지원하신 분께는 정말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림은 정말 잘 그리시거든요. 다른 곳에서 분명히 대성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제 썸네일로는 좀 안 맞았었던 것 뿐이지 못 그린다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진짜 막 미친 듯이 회의를 하면서 한 세 분 정도를 골랐어요. 세 분. 근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진짜 찜찜씨랑 그 그림체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분은 진짜 그냥 바로 투입하면 바로 이제 활약을 하실 수 있는 수준의 분이셨거든요. 찜찜씨가 순위를 매겨서 3명을 추천했을 때 그 1순위 분이 그분이셨어요. 자신과 그림체가 똑같은. 솔직히 그분도 지금 납득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왜 내가 안 뽑혔지? 나같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저희 채널이 그림체가 너무 잘 어울리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찜찜씨가 이미 그 그림체를 가지고 있잖아.
그 능력을 다 보유하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똑같은 그림체를 가지고 계신 분을 또 뽑으면 작업 속도만 빨라질 뿐이고 뭔가 이제 그분만의 특별한 능력 같은 거를 활용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게 뭐냐면 각 썸네일러 분들이 각각의 특징을 담은 작품이 나오길 바래요. 다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건 누구누구님의 작품인 것 같다, 이렇게 약간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찍었을 때 이거는 찜찜씨한테 맡기면 좋겠다, 이거는 노우씨한테 맡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작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선택지를 더 하고 싶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그분이랑 찜찜씨랑 그림체가 비슷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완벽하게 똑같겠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저희가 이제 과제랑 포트폴리오만 보고 평가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솔직히 좀 도박인 거죠. 그분도 뽑아서 같이 일하다 보면은 이분은 이런 점이 다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채용하고 일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단편적인 것만 보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분은 정말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막 마음이 너무 미워져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두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 고로케 씨랑 다른 한 분이셨어요. 셋이서 또 미친 듯이 회의를 했지.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이 동했던 게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썸네일러 구인에서 좀 이분이 플러스를 많이 받았어요. 저 찜찜씨 캐릭터의 감정 표현이 되게 잘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채색도 되게 부드럽게 잘 돼 있고 역동적인 그 감정 표현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분을 뽑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나도 힘들게, 솔직히 제가 고생한 건 별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힘들었다가 아니라 그 정말 실력이 출중하신 지원자 분들 중에 진짜 막 마음이 미어 터지면서 그렇게 한 분 두 분을 골랐다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떨어지신 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막 트위터나 팬카페에 과제물들을 올려주시는데 그 중에 이제 후보에 들으신 분들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막 되게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실력이 부족했구나, 너무 후회된다, 더 열심히 만들걸,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좀 자책 안 하셨으면 좋겠다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기존에 뽑히신 인턴분들 계시잖아요. 아직 몰라요. 지금 두 명을 다 뽑았지만 두 분 다 그림 실력은 확실히 보장이 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썸네일러로서는 아직 몰라요. 지금 두 분 다 수정을 엄청 하고 계십니다. 제가 썸네일 지금 부탁해놓은 상태거든요. 두 분 다 지금 뒤지게 까이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최대 3개월 동안 작업을 하시면서 우리 채널에 정착을 하지 못한다면 또 새로운 분을 뽑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시지만 정직원이 될 때까지는 절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정직원이 되면은 이제 가족이 되는 거니까 평생 함께 한다라는 마인드로 잘 못해도 계속 갈 거지만 아직은 모른다는 거. 솔직히 저는 두 분이 잘 하셔가지고 정직원이 되셨으면 좋겠죠. 그게 원래 제일 베스트잖아요. 말 나온 김에 조금 보여드릴까요? 으야. 저희가 이번에 휴먼 폴플렛 트원 친구들이랑 합방한 거 있잖아. 지금 고로케 씨가 작업 중인 휴먼 폴플렛 썸네일입니다. 초안을 3개 그려와 주셨어요. 자, 3개 딱 보자마자 들은 느낌이 우리 채널이랑 안 어울려. 딱 봐도 잘 그렸잖아. 잘 그렸잖아. 잘 그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우리 채널이랑 그림체가 많이 달라요. SD 캐릭터를 그렸는데 몸이 애매하게 커. 팔다리가 길어. 우리 기존에 있는 SD 캐릭터들은 머리가 훨씬 크고 2등신이거든요. 2등신이고 몸통이 두껍고 팔다리가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채널이랑 그림체가 많이 다르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원래 썸네일은 한 장면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게임인지 어느 정도 파악 가능한 그런 장면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봤을 때는 솔직히 무슨 장면인지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요. 뭔가 난리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호기심을 자극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왼쪽 컷과 오른쪽 컷이 연결이 안 돼요. 완전 그냥 개별적인 그림인 거예요.
원래 이게 영상을 보면 이해가 되는 썸네일인데 썸네일은 원래 영상을 보기 전에 봐야 되는 그림인 거잖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못하면 그냥 그건 실패한 썸네일인 거야. 이게 그나마 가장 무난했는데 그림체라던가 구도가 애매했습니다. 오른쪽에 빈 공간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이디어가 없었거든요. 이 영상에 대한 그 썸네일에 아이디어가 없어서 이 세 개를 그려오셨는데 제가 뇌정지가 온 거예요. 그래도 세 개 중에 하나는 괜찮은 작품을 가지고 오시겠지, 그거 그려달라고 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제 세 개 다 빠꾸를 먹여야 되는 상황이었고 나도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고로케 씨는 되게 지금 막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 자신은 분명히 빠꾸를 먹을 거다 라는 그런 마인드로 제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가감없이 얘기해 주십시오. 뭐 썸네일 러프가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새로 그려오겠습니다, 이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내가 뇌정지가 온 거야.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랬었던 거죠. 그러다가 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러면서 이제 저도 영상 쫙 보면서 이제 썸네일을 구상을 해봤어요. 요렇게 일단 매드헤터는 항상 멀리서 지켜보는 입장이고 취무등은 트롤 중이고 혼자는 취무등 때려잡고 나는 옆에서 비명 지르는 그런 간단한 구도를 잡아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그리고 있던 와중에 또 이제 고로케 씨가 하나를 더 그리고 계셨어요. 그 작품이 이거고 나쁘지 않아,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약간 심심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로 갑시다 해서 그려왔는데 이게 왜 심심하냐면 우리는 합방을 하면 무조건 개판이잖아. 그래서 그 감정의 표현, 지금 플레임은 떨어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야! 이러고 있고 홍자는 막 깔깔대면서 약간 트롤짓 하는 그런 장면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순한 맛인 거예요. 표정이 그냥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거야. 화기애애하게. 그래서 감정선 표현에 있어서 절제를 하지 마라, 그리고 싶은 대로 일단 그려봐라 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그렇게 그려온 게 이거였어요. 와! 와!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감정선 표현은 너무 잘 됐는데 그게 귀여움을 약간 넘어섰어요. 너무 무서운 거야.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 된 거예요. 너무 세게 하니까. 그냥 그 중간을 찾는 게 너무 힘든 거지. 우리 채널에 맞는 적당한 선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무조건 같이 작업을 하면서 맞출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훨씬 귀여워졌죠? 그 훨씬 귀여워지면서 다시 감정선이 너무 축소가 된 느낌. 그리고 매드헤터는 약간 그러려니 하는 그런 표정으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웃고 있어. 근데 이 매드헤터는 이런 표정을 안 찍거든요. 그죠? 그래서 표정을 바꾸고 플레임은 지금 고개가 이쪽을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홍자랑 취무등이 하고 있는 이 트롤 짓을 보면서 빡쳐하는 장면인데 지금 시선이 매드헤터한테 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닥이 타일로 돼 있는데 휴먼폴 플랫은 거의 흙바닥이란 말이에요. 타일도 물론 있지만 이제 타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좀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심지어 또 깨진 타일이잖아. 그래서 이제 땅도 바꿔달라 해서 바꿨어요. 이거랑 이제 매드헤터의 표정 두 개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심드렁한 표정 이게 더 좋아서 이걸로 작업을 하자. 웃는 표정으로 바꿨네요 결국에. 플레임이 빡쳐있는데 빡쳐있는 그 감정선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머리에 삐죽삐죽을 추가하셨거든요. 이 상태에서 채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딱 보면은 잘 그렸다 느낌이 드는데 내가 너무 완벽주의인가? 좀 만족을 해야 되나? 일단 홍자가 원래 색이 되게 쨍한 친구거든요. 근데 지금 색이 다 너무 비슷비슷한 계열로만 돼 있어가지고 희어멀건해 보여요. 내가 다른 썸네일 노오시 거 보여드릴게요. 자, 노오시의 색감이랑 고로케 씨의 홍자 색깔이랑 비교해 보세요. 자, 이거 보다가 이거 딱 보니까 이제 아시겠죠? 되게 차가운 느낌이 든다는 거. 정말 그 미미한 차인데 그림의 결이 되게 달라져요. 이게 색깔 자체는 비슷비슷한 색을 썼지만 일단 주변 배경색이랑도 조합이 잘 맞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얘 누구야 자꾸 기억이 안 나. 홍자의 홍자의 색깔이 제일 눈에 안 들어왔었고 취무등 몸통색도 많이 까맣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풀네임에 빡친 표정이 있는데 머리 색깔과 얼굴색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붉은 덩어리로 보였어요. 맨 처음 딱 봤을 때 색 구분을 큰 차이가 아니더라도 좋거든요. 살짝만 다른 색을 쓰면은 이게 되게 많이 달라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레드해터의 이 머리 밑에 그림자랑 눈의 그림자랑 눈썹 그림자랑 너무 두꺼웠어요. 이거 이 정도까지만 올려도 훨씬 더 밝은 얼굴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림자가 지금 너무 두껍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표현하고 싶었던 게 뭔지 보여요? 눈을 이렇게 이렇게 그린다는 거는 요런 걸 바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은 선이 일직선으로 돼 있지 않아요. 세로로 야야야야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 그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표현인지 모릅니다. 명칭을 몰라요. 그래서 예시를 갖고 왔어요. 예시를. 자, 지금 이거 본 거랑 요거랑 느낌 완전 다르죠. 감정의 격이 다르잖아. 으아악 이러고 있잖아 얘는 지금. 얘는 그냥 아아 이러고 있고. 그래서 노래 그려와라. 저희가 애초에 계약을 하기 전에 얘기를 나눴던 게 있어요. 100만번 어플 생각해라, 하나 둘씩 맞춰가자고. 후보분들한테 전부 다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또 나중에 논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없고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오, 확실히 달라요. 자, 이제 넘어섰습니다. 제 러프를 넘어섰어요. 저는 이제 옆에다 그냥 상자만 그려둔 상태였는데 여기에서 진짜 그냥 졸라 개판. 진짜 졸라 개판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 여기에 버튼이 있고 여기에다 상자를 올려야 될것 같은데 이 새끼가 상자를 가져가고 있고 얘가 그걸 말리고 있고 얘는 그냥 그 둘을 보면서 개빡쳐하고 얘는 그냥 해탈하는. 딱 지금 역할 분배가 너무 잘 됐죠. 아, 근데 여기에서 최홍자의 얼굴이 너무 단순화가 되어 있어서 홍자는 캐릭터성이 꽤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리는 게 낫겠다 해서 잘 수정을 해오셨더라고요. 이게 훨씬 낫죠? 이때랑 비교를 했을 때 너무 로봇 같잖아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러프가 완성이 된 상태고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인턴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세요. 많이 빡세죠? 저희가 이렇게 일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 익숙해지면은 정직원이 돼서 이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겠죠. 부디 잘 적응하시면 좋겠어요 두 분 다. 그리고 떨어지신 분들은 진짜 자책하지 마시고 정말 충분히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진짜 못 뽑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솔직히 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얘 너무 좋다, 얘 너무 좋다 이렇게 하다가 진짜 둘이 너무 비등비등한데 그냥 뽑은 거야.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냥 운이에요, 운. 그쵸, 보는 순서도 있고. 떨어지신 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잘 원하시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우리 새로 들어오신 신입 인턴 썸네일 작가님들, 고로케시, 미카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썸네일러가 그래서 총 4명이 됐잖아요. 지금 저희 풀동부의 체계가 조금씩 다듬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편집자 5명, 썸네일 작가 4명인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최고참이었던 키미밍 씨가 편집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키미밍 씨는 실질적으로 편집을 거의 안 하세요. 이제 그 밑에 휘하에 있는 편집자님들의 영상을 검수하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에 나중에 만약에 더 인원이 필요해진다면은 그분이 들어오셨을 때 교육을 담당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썸네일 작가님들 중에서 가장 최고참이신 찜찜씨도 썸네일 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분을 교육하고 계세요. 저 혼자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관리할 수가 없어요. 사람 한 명이 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팀장급으로 그 두 분을 승진시키고 월급도 늘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최종 보고만 받는 그런 체계인 거죠. 아무쪼록 우리 풀동부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녹화 종료.